안녕하세요, 아바다입니다. 이 꽃은 가틀레아 게이코라고 합니다. 지난 2월 달에 꽃피고 두 번째 꽃을 피웠는데요. 가틀레아 계량종은 1년에 두번 정도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가틀레아 꽃말은 당신은 미인이라고 합니다. 꽃말만큼 가틀레아 꽃은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거기에다가 향기도 정말 좋아요. 립 쪽에 프릴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색깔도 너무 예뻐요. 가틀레아는 꽃받침 세상에 꽃잎 세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틀레아 햇빛 요구량이 호접란의 3배 정도 됩니다. 햇빛을 적절하게 쬐어주지 않으면 꽃이 피지 않는다고 하네요. 가틀레아 생육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5도 정도입니다. 바크와 수태를 혼합해서 심었습니다. 건강한 뿌리가 화분을 잡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벌브와 잎들이 아주 건강합니다. 가틀레아는 호접란 못지않게 꽃의 수명이 매우 길어요. 그래서 절화용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꽃 향기가 좋아서 한번 다들 키워볼 만합니다. 오늘은 가틀레아 게이꽃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